힙합4가 시작된 지 어느덧 5주년. 5년간 출시한 다양한 시즌들로 시즌 단일 영상도 올렸었는데 오늘은 2018년 9월 13일에 출시했던 시즌. 요즘 선수에 비하면 속도가 느려서 500을 사용했고 옛날 생각나는 대갈 미페 스쿼드예요. 비주류 티티 시즌인가? 왜 호날두 안 쓴? 그건 바로 이 팀은 현재 시카로 제작되고 있으니까. 부담가치 4,700억의 급여는 절반을 사용했어요. 120이 넘는 공격 스탯을 보여주는 나우드루프. 양발이 삽이죠? 급여 16의 양발로 사용 가능한 델피에로. 피파에서 이번에 처음 써보는 선수 로비 파울로. TT 시즌 주권의 핵심 양발 드락슬로. 중거리와 슛 파워가 아쉬운 마리오겠지. 왼쪽 풀백으로 사용하는 래퍼 프레드. 빛나고 깔끔한 머리를 보여주는 페르난지뉴. 한 명 더 추가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득점하는 플레이가 좋고요. 사이드를 시원하게 열어주고 반대편으로 ZS 괴체시의 깔끔한 마무리. 이 팀 솔직히 쓰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깔끔한 전개가 가능하길래 좀 더 사용해봤습니다. 퍼터 안 나오냐고요? 퍼터 이건 못 참죠? 제또디 우선 TT 시카팀을 제작하고 계신 개주분 너무 대단하시고 리뷰를 찍으면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수 후기 말해달라고요? 공격은 득점하는데 문제는 없었고 수비는 노코멘트.